사계단 목사가 한번 제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. 언제부턴가 김 씨하고 장 씨가 만났는데 저번에 딸이 아기를 가지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요. 왜냐하면 저번에 딸이 아기를 가지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져오더라고요. 그리고 저번 교회가 예배당을 친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 예배당 친 것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돼요. 그리고 자주 전화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아이가 끝없이 물어보게 됐는데 저희 교회보다 조금 작게 줘서 감사해요. 조금 작게 해서 감사하고 저희도 예배당을 친 지가 이제 3년, 딱 3년 됐고 3년 되고 입당하는 날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어요.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청소하고 애를 쓴 우리 권사님들 또 그런 분들은 예배당 입당하는 날 구석구석을 만지면서 그렇게 우세요. 내 생에 어떻게 이런 예배당을 지어볼 수 있을까?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구석구석을 만지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. 그런데 헌금도 하나도 안 하고 어디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했던 그런 사람을 제가 꼬투리 은사팀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졌대? 왜 이렇게 졌대?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?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한두 명 됐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쳐다볼 때 전라도 말로 확 조사버리고 싶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우리 월드비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덩어리 드림팀이 됐고 예배당을 쳐서 하나님께 공헌하고 모든 분들이 축하를 받고 박수를 받고 꽃들 은사팀이 한 명도 없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. 아멘 안 해도 그분들은 축하받을 일입니다. 우리 김영철 목사님 제가 장로를 잘 모르는데 제 어려운 기간이 18년이랍니다. 왜냐하면 18년이 20년 채우기가 참 어려운 그때여서 위기의 기회가 목회 18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5일밖에 안 남아서 감사하죠. 요거 5일만 넘으면 탄탄대로랍니다. 제가 32년째 한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를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. 이제 양쪽에서 저는 하남에서 여기는 이제 관악구에서 양쪽에서 사돈네 교회가 더 크냐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장시교회 크냐 김시교회가 크냐 해봅시다. 해보자. 저에게는 참고로 3년 만에 1500명 늘었습니다. 입당하고 알았죠?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순조하게 예배당을 지으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저희 교회도 건축하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했고요. 예상한 금액보다 30억이 더 살아갔습니다. 여기는 한 푼도 더 안 들어갔고 중간에 멈추지도 않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? 제가 사닥다리 저 나장면이 무지하게 감시했습니다. 조금의 실수하면 담임 목사 조사버리려고 제가 엄청나게 감시했습니다.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저에게 먼저 거쳐갔던 분 한두 분 계셔서 그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잘 건축된 거 축하하고요. 우리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하고 목회하는 거 축하하고요. 또 우리 월드비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앞으로는 롯데백화점 앞에 월드비전 교회가 아니라 월드비전 교회 앞에 롯데백화점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시작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. 이 바보 목사님이 바보 목사님 참 그지 같은 거 타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좋으면 그 얼른 챙기지 뭘 또 털어내봐요. 30주년이게 안 돼. 제가 그래서 또 내놓을까봐 지난번에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 양복도 저랑 같이 페이브 양복 그냥 입고 있더라고요. 지금.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사돈이 그냥 왔다 가는 것보다 양복을 한번 해주고 가는 게 좋겠다. 6행시하고 끝내겠습니다. 월, 이 월이 참 어렵더라고요.
월매나 좋은지 모르겠어요. 드디어 성전 입당을 완성하고 입당한 이 말입니다. 비밀 중에 비밀인데요. 전도와 부흥의 신기록을 세울 교회라는 사인이 왔대요. 교회 중에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려고 회오리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성전을 가득 채우실 것이랍니다. 축하합니다.